여러분 제주 올레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새로운 올레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책방 제주 올레. 제주의 아름다움을 제주 책방 올레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 뛰어! 안 가는데. 책으로 한 번, 마음으로 두 번 채우는 곳, 동네 책방들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제주시 애월읍 광영리에 위치한 한 책방. 책과 낭만을 사랑하고 동심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림 책방인데요. 백인생 그림책. 이거 보니까 딱 자기 나이에 맞게끔 페이지를 열면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많이 넘기네, 내 나이가. 산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넘치는 일이지. 네, 딱 맞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책이 되게 재밌네요, 보니까. 엄청 잘 고르셨네요. 네. 뭔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되게 드리겠습니다. 잘 받은. 구입은 구입이고. 네. 이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지도 갖고 오셨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스탬프. 책방 올레 지도에 방문 인증 스탬프도 필수.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닌 올 때마다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책방에 가득한데요. 어릴 적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시선과 철학을 그림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림 책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림책 전문 서점은 전국에도 별로 없고 특히 또 제주에는 더 없어가지고 그림 책방을 하면 조금 더 특색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 책방을 하게 돼요. 제가 책 좋아하는 이 책을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인도에 있는 출판사 대표님들도 오시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그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요새 네. 참 경기가 안 좋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이 책방 시장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하는데 하면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서 또 뭔가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자기의 그런 의미를 또 찾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걸 보니까 자가가 아닐까. 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색깔과 모양, 이야기와 모험이 많다는 것을 그림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시간. 특히 그림책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소통 장소가 되면서 특별하고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좀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전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이 그림책이어서 그런 관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 또 이 공간이 또 우리 여러 사람 마을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방을 찾아 도착한 곳은 애월읍 나붐립. 아니 책방이라고 했는데 문방구? 야 추억에 나는데 문방구. 아, 그리고 서점. 맞네, 서점이. 어떤 곳인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귤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 여기에 자그마한 동네 책방이 들어선 건데요. 문방구와 책방을 겸한 장소는 어느새 마을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밖에서 제가 문방구, 예? 또 서점. 문방구예요? 서점이에요? 아, 이 동네에 문방구가 없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문방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간이 문방구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영 문방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나붐리 다섯 가족이 처음에 모여서 이제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하고 또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놔서 체육관 아니고요? 예. 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아이들 책도 보고 또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잘 됐네요. 아, 네. 예. 위에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 또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빈손으로 오면 좀 뭔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수업 인원은 한 20명이 예. 자 그러면 적당한 금액으로 예. 네. 지역 연예인 DC 됩니까? 아 예. 저도 연예인이 처음이어서 예. 연예인 DC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예. 연예인 DC 자 연예인 DC 예. 아이들에게 어떤 걸 선물하면 좋을까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애들 안녕. 여기 아기 있어요. 안녕. 아이고 아기도 있네. 얘들아. 야 근데 도서관인데 왜 놀고 있어? 책 보고 공부해야지. 노는 곳인데요? 여기. 노는 곳이야? 네, 왜 노는 곳이야?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 있으니까 어때? 좋아? 네, 저요? 뭐가 제일 좋아? 놀 수 있으니까. 놀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림 수업이 있는 날. 학원에 쫓길 필요 없이 책방은 특별한 배움의 장이 돼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 가야금, 바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데요. 했는데 이제 뭐 주변 봉성리, 하가리, 상가리 이렇게 에어럽 지역에서 예. 다 해서 한 100여 가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돈독하게 하는 독서 클럽 역시 반가운 시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다 읽든 안 읽든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골랐다.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네, 들으셨죠? 누구든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합니다. 빨리 오세요. 네, 이거 근데 한 달 안에 읽어야 되는데 좀 느리거든요. 네. 네. 오늘의 종착지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만난 책방. 올레길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인데요. 책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배고파. 어디지? 가시죠. 샌드위치 가게를 겸한 작은 책방으로 책방지기 김보경 씨의 취향과 고민을 담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별미인 하몽을 맛볼 수 있어 입까지 즐거워진다는데요. 이야, 이곳만의 이 특색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네, 하몽. 네. 스페인산이고요. 네. 네. 흑돼지 뒷다리를 이제 그 소금에 절였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바람으로만 숙성시킨 거예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하몽 샌드위치. 하몽은 돼지 뒷다리 햄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인데요. 입에 착 달라붙는 부드럽고 짭짤한 맛. 고급스럽고 깊은 감칠맛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책 보르면서 기다려도 되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 집 이제 책방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시고 아, 이 책방 주인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서 꽂아놨나 그런 거 한번 추리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 사랑할까 먹을까? 네. 말을 해줬어요. 저도 물좀 나왔다고. 저희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아, 제 선물 주셨구나. 아니요. 37 리팅클럽이라고 뜨개질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만 원을 내시면 그 난방비, 어린이에게 난방비로 기부하시는 거예요. 뜨개질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 뜨고 나눔을 실천하는 37 리팅클럽. 누구든 미리 신청하면 목도리 키트를 구입하고 함께 뜨개질하며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최초로 뜨개질 클로징 제주 숨은 곳곳에 어떠한 우리 책방 올레가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스러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